네, 그러면 아이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네. 오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이죠. 우리 박상현 전문위원님 어서 네.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 진작 모시려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형님까지 왜 이러세요? 한번 해봤어. 네. 유행어가 됐어요. 우리 박상현 전문위원님이 지금 팬분들이 네. 엄청 많습니다. 네. 아닌 것 네. 같은데요. 아니 진짜로 팬이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 박상현 위원님의 오늘 또 좋은 컨텐츠를 한번 또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주로 이제 저희한테 전해주시나요? 예, 뭐 오늘 밤에 이제 뭐 FMCA도 있긴 하지만 또 하나 이벤트가 뭐 많이들 들은 러시아 이제 디폴트죠. 네. 디폴트와 관련된 이슈가 있어 그 얘기를 오늘 조금 잠깐 드리고. 아, 디폴트. 예. 16일에 뭐 디폴트 그러니까 갚아야 될 돈. 오늘. 예, 예 오늘이죠. 그걸 이제 못 갚을 거다 뭐 이런 이제 이런 것 때문인데 그렇게 큰 문제 아니라는 이제 분들도 계신 예, 것 같고. 예, 물론 이제 오늘 이제 갚아야 될 규모 자체는 뭐 사실은 적습니다. 한 네. 1억 2천만 달러 조금 안 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큰 금액은 아니고. 근데 이제 러시아가 아시겠지만 외환 보유가 뭐 6,300억 달러라고 하는데 네. 사실 뭐 쓸 수 있는 게 지금 상황으로서는 거의 없는 거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 다 묶여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은 이제 결국은 지불을 못할 가능성, 뭐 또 루블화로 지불한다라고 하는데 외화 이제 이자를 지불하는데 네. 근데 뭐 받는 쪽에서 루블화를 받을 리는 당연히 없고 아니 돈은 있잖아요. 근데 다 막 묶여 있으니까 지금 돈은 있는데 지불할 방법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또 뭐 미국이 여하튼 제재로 인해서 다 자산을 동결시켜놨기 때문에 네. 지금 뭐 루블화 이외에는 사실 외화 자산을 갖고 이제 지불하기가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기술상 이제 디폴트 뭐 오늘 꼭 돈을 안 갚는다고 해서 뭐 바로 디폴트가 되는 부분은 아니긴 네, 하지만 네, 네, 네. 여하튼 시장이 이제 기술적인 어떤 디폴트 상황으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되면 그것이 과연 이제 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영향이 없을 건지 아니면 이게 저 바다에 그 빙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 보였는데 밑에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그런 모습이 될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위원님 보시기에는 영향을 왜냐하면 이제 디폴트 상황이 되면 이제 그 서유럽에 이제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들이 이제 문제를 굉장히 많이 일으킬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 이게 금융시장의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금융 불안이 일어나고 금융 불안이 일어나면 이제 당연히 영향을 받는 게 위험 자산에 대한 그 하락 이렇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렇죠. 걱정 예, 예, 예. 어떻게 항상 보시면. 저희가 뭐 금융 위기 때도 그랬고 네. 유럽 재정 위기 때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사실은 뭐 별 문제 아니야 뭐 이게 조금밖에 없고 그렇죠. 이거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하다가 항상 아, 터지는구나. 네, 항상 뒤에 가서 무슨 뭐 갑자기 CDS가 등장하고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상품들이 이렇게 네. 나오게 되면 네. 결국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신용 이벤트를 이제 발생하는 부분들이 네. 상황들이고요. 또 과거 우리가 저도 사실은 이제 직장 생활 이제 초창기였는데 뭐 우리가 그 LTCM 사태라고 해서 98년에 있었던 것도 네. 사실은 러시아 모라토리움이 선언된 영향이 사실입니다. 그 당시도 보게 되면 처음에 뭐 러시아가 모라토리움 선언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뭐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가 네. 그러다가 뭐 LTCM이 러시아 국채를 많이 들고 있고 네. 뭐 그것 때문에 뭐 연쇄적으로 다른 쪽에 파산 뭐 이러한 얘기가 되다 보니까 미 정부가 구제금융을 투입하고 미 네. 연준이 서둘러서 금리를 내리고 하는 그렇죠. 이러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내렸다라고 보면 항상 예기치 못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 네.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인 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돈이 없어 못 갚는 걸 분명 다들 아시는 부분들이고 네. 네. 문제는 근데 이게 언제 풀어줄 거냐는데 기약이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 돈들이 이제 유럽의 은행들이나 뭐 이런 데 이제 묶여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뭐 오리에 네. 또 뭐 숨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 뭐 은행이든지 뭐 그러한 쪽에 묶여 있고 또 이제 그 정부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는 건 사실 이제 기업들의 회사채 부분도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죠. 아 근데 원래 외환 보유고를 얘기할 때 예. 전 생각에는 그냥 한국은행이 한국에 갖고 있는 돈 외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 외환 보유액도 다 그렇게 이 나라 저 나라 막 되게 찢어서 보관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예, 뭐 아무래도 이제 그거를 계속 뭐 저희가 달러를 다 갖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아, 뭐 일부는 뭐 금으로도 거기에 일부는 금으로 갖고 있고, 예, 또 다른 쪽은 뭐 채권으로도 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안전하기 위해서 뭐 미국 국채를 산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좀 포트폴리오 투자도 일부 있죠. 아, 그 정프로 질문은 그게 아니라 예. 그 러시아의 외환 보유가 만약 7천억 달러면 예. 미국에도 가 있고 뭐 서유럽의 은행에도 가 있고 그런 건 아니고 예.
러시아 중앙은행에서 관리하죠. 그런데 네, 이제 네. 그 박 전문위원님 말씀은 그걸 그냥 달러로 그 창고에 넣어놓는 게 아니라 네. 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미국 국채를 제일 많이 사고 그 다음에 뭐 유로화 자산도 사고 네? 그렇게 파운드로도 네, 그렇죠. 사고 아, 스위스 그래서 이게 이자를 이제 바다에서 받고. 운영을 하죠. 그런 측면에서 예, 이제 근데 거기 이제 다 막혀 있으니까. 예, 지금 상황에서는 다 막혀 있기 네. 때문에 그거를 뭔가 이 지금 뭐 에너지 결제도 사실 뭐 에너지 결제만 사실은 지금 두 은행만 사실 열어둔 상황들이고 네.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다 막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제 상황 자체가 사실은 좀 심해서 뭐 지금 저도 어저께 많은 전화를 이제 받고 이제 하는 것들이 다들 이제 얘기하신 게 이제 뭐 사이즈도 사실은 뭐 이게 크면 클 수 있고 작으면 작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네. 사실은 뭐 외화 채권으로 사실은 지금 러시아가 바라는 것 중에서 외국인들 있는 게 한 200억 달러 정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뭐 그렇게 보면 사실 사이즈가 그렇게 큰 부분들은 아니죠. 또 이제 러시 그러니까 서방의 은행들이 미 그러니까 유럽에 아, 러시아에 빌려준 그 전체 대출액이라고 하는 이스포저도 보게 되면 한 1200억 달러 정도니까 크진 네. 않네요. 예, 어느 정도는 사실 좀 막을 수는 분명히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6300억이라는 외환 보유고 대비해 보면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긴 한데 아,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러한 것들이 항상 이제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이제 후폭풍이라는 게 저희가 모르는 것들이 항상 터지는 부분. 그게 사실은 제일 이제 좀 우려없다는 거죠. 어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얘기로는 이제 블랙락이 가장 이제 러시아 채권을 많이 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세계 네. 제일의 자산 운용사죠. 네. 그러니까 블랙락. 그것도 뭐 금액이 그렇게 뭐 아주 큰 금액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어느 조그만 운용사가 러시아 채권을 들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팔지도 못하고 결국 이제 다 손실로 한다라고 하면 다른 자산을 결국 팔아야 될 거고요. 네. 손실을 뭐 막기 위해서 그 연쇄적으로 그렇게 되면 다른 어떤 이머징 국가의 채권이라든지 주식을 팔았을 경우 그쪽에서 오히려 이제 문제가 터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염 효과라는 게 항상 우리도 IMF처럼 맨 처음에 홍콩이 터졌을 때 뭐 저런 문제가 있나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한국으로 전이되는 과정 속에는 항상 이 전체적으로 이게 어느 쪽에 손실을 보면 어느 쪽에서 손실을 이제 메꿔야 되는 어떤 자산 속에서의 어떤 포트폴리오 변화 속에서 위험들이 이제 전이가 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금융 상품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러시아 채권 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상품의 규약에 EOD 그러니까 이게 디폴트라고 인식되는 게 그 자산 중에 하나라도 예를 들면 디폴트가 되면 이거 다 환매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규약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박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디폴트 됐네. 돈은 있지만 언젠가 받을 것 같지만 디폴트 됐기 때문에 그게 EOD 상황이 따라서. 된 거고 네. 그러면 여기 있는 자산을 팔아서 이 사람한테 환매해 줘야 되니까 M1 채권이나 M1 주식을 팔아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주 그물망처럼 막 이렇게 저렇게 얽혀 있어서 네. 뭐 하나가 뭐가 터질는지 모른다. 근데 다행한 거는 그 이스포저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다. 그런 크진 얘기죠. 않은 건데 이제 그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거는 사실 그 국채 뭐 또 러시아 이제 루블화 국채 뭐 이러한 쪽만 사실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회사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사실 데이터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발행이 됐고 얼마만큼 외국인이 들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사실은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사실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만약 뭔가 확산이 됐을 경우에는 네. 사이즈 자체가 더 커지고 문제 자체가 더 심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제가 이러한 예를 들여서 조금 그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네. 뭐 최근에 그 중국 주식이 뭐 특히 H 주식이 많이 빠졌습니다. 네. 거기에 빠지는 원인 중에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보면 유럽계 자금이 빠져나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럼 왜 갑자기 유럽계 자금이 중국 주식을 내다 파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지금 뭐 러시아를 둔 뭐 미국과 중국 간의 조금 뭐 불편한 관계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한편에서 보면 유럽 은행들이나 기관들이 러시아에서 손실을 좀 많이 봤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어느 정도는 또 이제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중국 주식을 매각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좀 이제 시나리오를 좀 쓸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뭐 이게 너무 이렇게 과장돼서 위험을 제가 이제 뭐 부풀려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긴 하지만 항상 제가 이제 이 이코노미스 생활을 하면서 항상 실수 아닌 실수를 거르는 게 처음에 이제 뭔가 큰 문제가 아닌 듯한 느낌을 받다가 항상 보면 이제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몇 번 있어. 사실은 그래서 조금은 좀 저희가 이 러시아 디폴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조금 계속 주시를 할 수 있는 게 사실 맞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디폴트가 예를 들어 뭐 난다고 쳐요. 예. 딱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일반적으로는? 디폴트 나면 그냥 디폴트예요. 이러면 그 다음 뭐예요? 뭐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사실은 네. 디폴트 어느 나라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예, 디폴트가 났다. 예를 들어서 뭐 아르헨티나 디폴트가 났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후에는 이제 채권단이 모여서 이제 저걸 어떻게 받을까 하고 이제 아, 회의를 한번 회의를 하면서 이제 그 손실을 이제 나눠갖게 되겠죠. 그래서 채무 네. 조정을 하면서 아. 대충 받을 수 있게 이렇게 기간을 늘려 그러니까 기간 상환 기간을 늘려준다든지 또는 이제 채무액을 좀 깎아준다든지 뭐 이런 것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이제 받아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인데 지금 현 상황은 이거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니까요. 지금 상황은 뭐 그런 어떤 협상이 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이제 한편에서 보면 좀 뭐 또 다행이라는 표현을 좀 쓰긴 좀 그렇긴 하지만 이제 디폴트가 나면 그 국가라든지 또는 기업에 돈을 안 빌려주겠죠. 네, 정상적인 네, 네. 사람들이라고 하면.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도 당분간 기업이라든지 뭐 국가야 뭐 그렇다고 기업은 거의 이제 돈을 이제 외부에서 자금 수요를 못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경기 상황 자체가 상당히 이제 뭐 급격히 러시아 상황은 이제 급격히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실업이 발생할 수 있고. 예예예. 예, 예. 실업이 발생하면 민심이 흉흉해지고. 예. 그러면 푸틴한테. 뭐 한 거야? 그리고 사실 제가 이 러시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자체적인 뭐 사이즈 이러한 것들이 뭐 크다 작다를 떠나서 사실 좀 우려하는 거는 최근에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 저희가 뭐 요새 신냉전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조금 제일 우려된다는 겁니다. 앞서 이제 중국 얘기를 드린 것도 사실은 그 중국이 지금 러시아가 여하튼 그 경제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그 회피 창구로 이용하는 게 지금 중국으로 사실은 얘기가 되고 있고요. 네. 원유 수출도 사실 중국 쪽에 주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고 또 뭐 좀 무기를 뭐 제공받느니 뭐 이러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미국이 과연 가만히 있겠느냐라는 부분. 어저께도 뭐 고위급 회담이 뭐 로마에서 열렸지만.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 우리가 뭐 세컨드 보이콧 얘기를 또 많이 하는데 네. 세컨드 보이콧 이제 뭐 다른 이제 거래하는 그 제재 대상 국가의 국가에 대한 그 한 금융기관까지 이제 제재하는 이유인데 네. 만약 그 미국이 중국에 대한 어떤 세컨드 보이콧 그러니까 보이콧 이러한 카드를 들고 나왔을 경우 그 파장은 사실은 이 러시아 파장이 아니라 중국 파장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조금 위험스럽다라는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이 러시아를 이렇게 느슨하게 대처를 해주거나 러시아가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면 중국의 입장에서 아 우리가 대만 때려도 저거 뭐 종이호랑이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국도 차단시키고 러시아를 완전히 그냥 그 고립시켜가지고 다시는 예? 예, 그런 예, 전쟁이라든지 이런 도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처를 줘야만 중국이 아유씨 잘못했다가 이렇게 난 난 그렇지 거기다 또 올 가을이면 시진핑 10년 더 해야 되는데 그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 저도 뭐 음모론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 최근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 이 대통령의 초기에 그 우크라이나 이러한 사태를 보면서 처음에 사실 저도 아 바이든이 왜 쓸데없는 짓을 하나 뭐 이러한 생각을 사실 저도 조금 네,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별로 종이 호랑이 된 듯한 느낌인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바이든 강해지죠. 대통령 강해지고 이 조치 자체가 생각보다 이 러시아라든지 중국을 압박하는 이 강도 자체가 네. 저희가 당초 이 바이든 대통령을 다소 과소평가했다는 생각이 요새는 조금씩 들고 네. 더더욱 갈수록 이제 미국이 무섭다라는 이제 생각이 조금 무섭죠. 이제, 예.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금융시장 입장에서 보더라도 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주변 환경을 떤데 아무래도 이 정치적 리스크 또 이 안보 리스크 자체를 결국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뭐 우리가 이 러시아 디폴트 이게 뭐 계속 강조되지만 뭐 사이즈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다른 차원에서 조금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쪽에서 좀 강조를 좀 드리는 거죠. 네. 그 뭐 블룸버그에서는 지금 1,500달러 그러니까 190조 가까운 규모의 1,500억 달러. 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90조, 187조 정도 규모의 그 디폴트를 선언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이제 러시아가 갖고 있는 수많은 그 외채들을 다 좀 합치면 요 정도 금액이 예, 뭐 된다는 거예요. 외채죠, 정부 외채. 화면상에 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면 화면상에 한번 제가 그 네. 데이터를 조금 보여드리면 네. 그 그림 4번에 보시게 되면 지금 러시아 채권의 외국인 보유액을 보면 외화국채 쪽에서 보면은 총 발행 규모가 한 400억 달러 정도 중에서 외국인이 한 200억 정도 들고 있고요. 200억 네. 달러. 루브라 국채 중에는 한 1794억 그러니까 1,80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300억 달러 이제 외국인이 좀 들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 깜깜이가 지금 말씀드린 중간에 이 회사채와 관련된 외화부채 보면 회사채와 관련된 이게 약 한 2,500억 달러 정도 얘기하니까요. 오. 사이즈 자체가 이게 여기서 외국인이 얼마만큼 들고 있는지 정확히 지금 이제 파악이 잘 안 되니까. 근데 지금 니온게이자 얘기로는 그 외국인 투자가 한 1,700억 달러 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네. 그게 아마 브룸버그 뉴스하고 비슷한 정도의 그 사이즈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 파산은 안 되겠죠. 네. 이게 다 이게 디폴트가 되는 부분들은 아니고 언젠가는 받기는 받을 텐데 네. 여하튼 그 받는 시기가 이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몇 개월 내는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게 결국 뭐 6개월, 1년 넘어가는 이러한 상황이라면 결국 그 손실은 당분간 메꿀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사이즈 자체가 그렇게 적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는 거고요. 또 우리가 뭐 러시아에 대해서 지금 뭐 군사적으로 이제 강대국 인 상황들이고 또 어떻게 볼게 GDP 규모를 보니까 한 1조 한 7천억 달러 정도 되는 규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규모.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거의 네네네. 우리나라 조금 남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세계 10위라는 국가의 지금의 그 경제 자체가 디폴트 상황으로 이제 내다몰이고 오히려 모든 그 시스템 자체가 다 막히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자금의 흐름에 있어서 상당히 경맥 현상, 우리가 동맥 경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흐름 자체가 결국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뭐 그 1,700억 달러 거기에 또 다른 이제 뭐 이게 사실은 이건 금융 쪽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비즈니스 하시는 그렇죠. 분들, 예, 뭐. 그러한 분들을 보게 되면 네. 이미 다 수출을 했고 대급을 이제 못 받는 경우면 결국 흑자도산이 결국 이제 발생하는 부분들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은행들의 추가적인 손실로 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시스템 리스크 은행에 대한 어떤 그 위기 자체가 뭐 이러다가 또 유럽에 조그만 은행 하나 망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 이 상황은 또 확 달라지는 분위기 자체가 확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그 정도까지는 안 가기를 분명히 저도 바라고는 있긴 하지만 이제 그러한 어떤 리스크는 분명히 잠재 있다라는 쪽에서 이제 좀 접근이 좀 필요할.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왜 그 이스라엘 총리가 뭐 푸틴 만나러 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그 러시아계 유태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러시아 유태인. 러시아계들. 그 첼시 그 예전 프리미어리그 첼시 구단주도 지금 다 동결돼가지고 한 푼도 못 건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 그게. 네. 왜냐하면 그 그런 사람들이 다 푸틴 측근으로 다 돈 번 사람들인데 그 해외에서 다 얼마나 돈이 많으면 첼시 구단 같은 걸 샀겠어요, 그죠? 아, 그 요트가 500m 짜리도 있대요. 아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뭐 그 합법적으로 벌었겠냐고 그잖아요. 예? 다 뭐 예? 푸틴이 봐주고 해서 그런 건데 그런 사람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푸틴한테 계속 전화해서 형 진짜 짜증난다. 어? 짜증난다. 계속 그럴 거라고. 근데 그게 유태인들이 움직이면은 그거 좀 심각한 거죠. 그게 그 네트워크들이 다 있잖아요. 네네. 네. 아 자 그러면 하여튼 이 상황에서 우리는 뭐 어떤 뭐 지표가 됐든 아니면 어떤 시그널들 잘 유심히 좀 살펴보고 어떤 준비를 좀 하는 게 좋겠습니까? 뭐 지금 뭐 다행히 어저께 유가가 사실 좀 많이 떨어져서 좀 그나마 오늘 뭐 장이라든지 좀 흐름인데 근데 이제 여전히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유가의 흐름이 결국 이러한 리스크를 좀 반영하는 뭐 여하튼 대표적인 지표가 아닐까라는 쪽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이 그 러시아 은행에 대해서 이제 스위프트 배제를 했는데 사실 두 개 은행을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가즈프롬이라는 뱅크하고 또 하나 은행을 남겨놨는데 그거는 사실 이제 에너지 결제만큼은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하게 해주는 부분으로 이제 그 두 개 은행을 스위프트에서 배제를 해놨는데 포함을 배제를 안 시켰는데 만약 그런 미국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나가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까지도 스위프트 배제시킨다, 결제를 못하게 한다, 에너지 결제를 못하게 한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유가가 다시 이제 좀 반등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한편에서 보게 되면 조금 이러한 어떤 러시아발 신용 위기 뭐 이러한 것들을 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뭐 가장 좀 손쉬운 지표가 아닐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그 화면에 제가 보여드리겠 13 화면에서 보게 되면 그림 제가 두 가지 그림을 하나 그 그림 14번에 그 푸른색으로 보여드리는 게 그 지금 유럽 스톡지수 중에서 보면 유럽 은행 주가 지수입니다. 뭐 거의 뭐
가즈프롬 뭐 흐름하고 거의 차트가 비슷한데요. 결국 이러한 유럽의 은행 신용 위험 자체가 결국 계속 지속이 되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 특히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 뭐 최근에 원달러 환율도 뭐 거의 뭐 1250원까지 가고 하는 이러한 흐름인데 뭐 그러한 흐름에서 저희가 이제 좀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뭐 일반인들은 잘 보시지 못했지만 그림 그 옆에 그림 파란색 차트죠. 거기도 보면 그 EMBA 스프레드 차트라고 이제 이건 이제 이머징의 그 신용 위험들을 이제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근데 최근에 사실은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 뭐 이것이 어찌 보면은 조금 정말 이머징 쪽에 뭔가 위기가 사실은 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좀 잘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분간 좀 봐야 되는 거는 뭐 유가라는 어떤 그런 뭐 대표적인 지표와 더불어서 각종 이 신용과 관련된 지표들.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이 신용과 관련된 지표들 자체가 여기서 더 오르게 되면 뭐 환율도 사실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뭐 국내 자금 이탈이라든지 뭐 이러한 쪽으로 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조금은 좀 신용과 관련된 스프레드 자체, 그러니까 신용 리스크 자체 부분을 조금은 뭐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진정되기 전까지는 네.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어찌 보면 지난해부터 계속 이 신용과 관련된 부분이 국내를 이제 좀 엄습하고 있다라는 게 뭐 홍다 문제도 사실 신용 문제죠. 홍다 그렇죠.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주변에 이제 신용과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 부분들이 이게 여기서 좀 진정이 되면 다행인데.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유가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뭐 다시 또 올라서 뭐 130불, 140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미국이 뭐 미국이야 스태그플레이션은 안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나머지 국가는 사실은 스태그플레이션에 사실 들어가게 되면 네. 뭐 당연히 자금은 빠져서 다 뭐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조금 제일 불안한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덧붙여서 제가 오늘 좀 하나 이제 좀 강조 좀 하죠. 저는 사실 요새 제일 좀 불안한 게 중국입니다. 여하튼. 중국.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 경기도 그렇고 뭐 주식 시장 입장에서 보면 사실 제일 좀 불안한 게 중국인데 뭐 앞서도 뭐 이제 중국 H지수 이러한 흐름을 보였지만 H지수가 갑자기 뭐 2009년 이후 가장 최저치까지 이렇게 폭락하고 하는 것들이 단순하게 뭐 중국이 뭐 코로나 확산이 돼서 뭐 맞고 하는 문제가 사실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의 그러한 어떤 좀 안보적인 문제 이러한 것들이 정말 더 첨예해야 된다라고 하면 결국 중국이란 나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에 대한 어떤 시각 자체는 상당히 싸늘하게 더 싸늘하게 식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여파는 당연히 우리나라에 사실은 좀 올 수 있는 거기에 사실은 지금 뭐 북한도 뭐 ICBM 쏜다 못 쏜다 계속 하는 이러한 상황들 자체가 지금 말씀드린 어떤 냉전 분위기 자체를 계속 더 심화시킨다라고 하면 뭐 국내 중시에는 사실은 좀 유리할 수 있는 경기도 마찬가지로 유리할 수 있는 상황들은 사실은 아닐 수 있어서 상관관계로 보면 미국 주식보다 중국 주식하고 우리가 더 상황에서 높지 않나요? 어디요?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예. 하여튼 중국이 항상 저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연초에만 하더라도 사실은 H지수 보게 되면은 뭐 잠깐은 뭐 미 연준의 긴축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보이면서 사실은 나름 선방을 하고 있어서 좀 올해는 좀 나아질까라고 했는데 위안화도 강세고요. 예. 그래서 근데 딱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2월 24일이죠. 터지고 나서 지금 보게 되면 거의 H지수가 거의 30% 가까이 급락을 한 상황이니까 지금 단기간에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30%씩 급락하는 이러한 모습 자체는 정상적인 흐름은 분명히 아닌. 그러니까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정작 금융시장의 큰 파장은 홍콩 증시에서 나타난. 예, 홍콩에 뭐, 있는 중국 증시. 예, 러시아 증시는 다 스톱을 시켜놨으니까. 스톱이니까 예, 상당한 거고 지금 그 여파가 지금 다른 쪽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사실. 그 영향권 안에 우리 한국 증시가 있는 거고. 예, 예. 그게 안 좋은 시그널이 나쁘지 않은 시그널.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그렇게 엉뚱한 대로 퍼지는 게 안 좋은 시그널이면 빨리 이제 거기서 도망쳐서 어떻게든 잘 우리 방어를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아니야 이렇게 걱정할 게 아니고 엉뚱하게 그냥 잠깐 불똥 튄 거지 이건 금방 진화될 거야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지금 이 가격은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알기 어렵나요? 알기도 어려운 동시에 사실 조금 이제 불안한 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그 중국과의 그 미국과의 갈등 관계라는 게 네. 이게 쉽게 단기간에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예, 더구나 이제 지금 중국의 스탠스 자체가 미국에 붙어 있는 스탠스가 아니라 러시아에 붙어 있는 스탠스이기 때문에 네. 과연 중국이 그러면 그 스탠스 자체를 변화시켜 줘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그렇게 뭐
변화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오히려 조금 미국과는 좀 맞대 뭐 좀 맞설려고 하는 뭐 이러한 분위기로 좀 계속 가고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중국 증시에 미국계 자금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 그 정도 위험한 상황이거나 그걸 걱정하는 상황이면 미국 주에 그 뭐 블랙록이든 그런 회사들이 제일 먼저 알겠죠. 제일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 있네요. 많이 안 들어왔어요? 네, 규모에 비하면 그 아니, 중국 주식의 개방성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라 가지고 우리나라처럼 뭐 30%씩 갖고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중국 증시 전체 비중으로 따지면 아, 그래? 중국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거든. 그리고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항상 보면 이러한 그 전쟁이라든지 안보에 있어서는 그 여와 야가 구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항상 보면 한 목소리를 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조치를 해도 다 동의를 해주고 그렇죠. 애국주의. 애국주의를 가는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월가에서 목소리를 낼 사항이 사실은 좀 아니라고 봐요. 특히 이제 뭐 지금 공교롭게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을 기점으로 해서 오히려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 자체를 보게 되면 뭐 특히 이제 11월 중간 선거 이제는 바이든 입장에서 물가니 이런 것들은 이제 두순위로 밀려난 상황들인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자신의 어떤 지지율 특히 이제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러한 목표 달성 또 미국 전체로 봐서는 어떤 이러한 그 신냉전 구도에서 위를 일단은 요번 참에 한번 확실하게 위를 점하겠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사실은 깔려 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은 사실은 뭐 주식 투자에서 얼마만큼 뭐 월가가 손실 보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정치하는 입장에서 제 생각에 제 판단입니다. 중요하지는 않지 않겠느냐라는 점 그렇습니까? 그러면 중국은 좀 살짝 뺄까요? 일단 뭐 뺄 수 있는 상황도 사실 좀 아닌 것 같고 일단 지금 뭐 더 추가적으로 뭐 저점 매수하자 이런 얘기를 드리기가 중국을 들어왔어? 아니 저 중국에 뭐 아 미치는 줄 알았잖아요 어제. 저는 이렇게 딱 봤더니 뭐가 있어? 중국 있죠. 그 핑안 굿닥터 -84.7 그리고 그나마 좀 이긴지 하여튼 본전은 하고 있었던 화웅 반도체 SMIC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아 뭐 바이오와 뭐 하나 있었는데 하여튼 그 친구들이 전부 다 -40 막 엄청 간 거예요. 표정 그렇게 너무 심각하게 하지 마시고 형님. 제 건데 왜 그러세요? 그래갖고 아니 이게 며칠 사이에 막 한 30-40%가 막 후두둑 떨어진 거예요. 아 물론 이제 그 전에도 핑안구닥터는 뭐 마이너스 한 6-70 됐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많이 떨어졌길래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핑안구닥터도 분명히 최고점에 샀을 거야. 그거는 맞습니다. That's right. 그렇지 않으면 80몇 퍼센트 물릴 수가 없거든. 그거는 정말 맞는 얘기. Extremely right. Extremely right. Completely. Completely. 네. 근데 뭐 제가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좀 드린 것 같은데 하나 조금 이제 좀 뭐 과거 얘기를 드리면서 조금 뭐 거의 시간이 다 된 것을 좀 하나 말씀드리면 네. 그 화면상에 제가 그 LTCM 사태 차트를 조금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이 LTCM 사태가 이제 98년 이제 8월에 러시아가 모라토리움을 선언. 그러니까 모라토리움은 이제 그 돈을 체불을 이제 돈을 지급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유예를 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라토리움하고 디폴트는 약간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디폴트는 아예 돈을 못 주는 거고 모라토리움은 이제 내가 갚을 의지는 있어 조금만 좀 시간을 좀 연기해 줘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조금 집을 유예를 이제 선언하는 부분인데 이제 98년에 이제 집을 유예를 좀 선언했고 이제 그게 이제 9월에 이제 LTCM 이제 사태로 이제 연장이 되는 상황들인데요. 그때 그 미국 주식자 밑에 그 왼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그래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가 한 달 동안 거의 한 20%가 빠졌습니다. 그때 네네. 전후로 해서. 근데 미국이 구제금융을 투입하고 연준이 그 금리를 사실은 이렇게 내리면서 금융시장이 빠르게 바로 이제 안정을 좀 찾았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뭐 저희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뭐 어떻게 됐다 예측하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고. 근데 이제 조금 좀 바라는 건 뭐 하여튼 뭐 이런 비극적인 사태가 좀 빨리 끝나고 뭐
마무리되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시장이 빠른 안정을 좀 찾을 수 있는 좀 힘들은 있지 않을까. 그것이 뭐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급락을 하고 하는 과정, 또 이제 말씀드린 어떤 그러한 러시아 쪽의 디폴트와 관련된 리스크, 또 신용 리스크 자체가 상당히 좀 줄어들면다라고 하면 시장이 또 빠른 속도로 또 안정을 좀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하튼 지금 상황에서 뭐가 뭐 이게 사태가 어떻게 된다 뭐라고 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상황은 아니고, 여하튼 가장 큰 변수는 여하튼 우크라이나 문제 자체에 있어서의 어떤 그 뭐 완전한 어떤 전쟁 종식이 아니더라도 여하튼 양측이 뭔가 대화 쪽으로 가고 평화성으로 뭔가 좀 돌파구를 마련하는 이것이 조금 보여야 뭐 이러한 리스크 자체가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잦아질, 잦아질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조금 이 상황들을 좀 지켜보자 쪽에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 박상현 전문 위원님 하이투자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또 출연해 주셨고요. 조만간 다시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